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불개미 테마파크를 제가 싹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불개미 테마파크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방을 만들었는데 완전 실패를 해서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실용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 뭐 아쿠아리움, 뭐 하늘방, 환승역, 뭐 개미지옥까지 해서 등등등등등 만들었었는데 그런 정도로 좋은 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육장이 아주 말도 못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성이 안 차지만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먹을 거 다 먹고 굉장히 즐겁게 번식도 잘하고 잘 지내곤 있습니다. 지금 저기 물 수급대 이제 물 다 먹었네요. 그리고 뭐 젤리 등등 해서 제가 최근에 뭐 샤인 머스켓부터 해가지고 뭐 딸기 그리고 미럼 뭐 귀뚜라미 등등,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코콜라도 챙겨줘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싸그리 빼려갑니다. 물론 이 사육장,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사육장은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고 너무나도 좋고 현재 여왕개미가 여기서 산란을 하고 여기서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나용들이 있잖아요. 물론 전에 비하면은 뭐 터무니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왕개미 어디 갔어? 아까 여왕개미 여기 몇 마리 나와 있었거든요. 여왕개미들이 집에 들어갔다가 산란하려고 나와서 산란하고, 아 여기 산란하고 갔네요. 무튼 여왕개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란하는 장소인데 요즘에 산란을 많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육장에 있는 거를 모조리 빼려고 합니다. 빼고 새롭게 이런 구조물들을 빼고 새롭게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잘 만들어야겠죠. 우선 뺍시다. 아이고, 아이고 개미야, 들어가 있어.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전에 비하면은 너무 낡았어요. 이거를 싹 다 빼가지고 클린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집을 건드니까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움직이네요. 아 여기 안에다가 집을 지었구나. 야 그래, 경계태세다 지금은. 자 청소 좀 한번 해볼까? 아야야 아야야야, 아 너네 여전히 아프구나. 여러분들 깔끔하게 유리도 닦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만들려면 아시죠? 그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아 아주 개미사육장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회의를 약 3시간 아니 5시간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야 이렇게 사육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멍 요리요리 나 있죠. 이 네 개로 제가 한번 말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탕입니다. 짜라란. 자 이 방은 이끼가 무성한 옹달샘 방입니다. 수분 보충을 위한 그런 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방으로는 이 솔잎을 잘라서 많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불개미는 솔잎으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솔잎 무한 리필 방입니다. 자, 이렇게 솔잎을 채워주면 아마 물고 가서 열심히 집을 지을 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빈통으로 우선 붙일게요. 이유가 있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분의 생명체를 넣을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옹달샘방, 그 다음에 집 짓는 무한 리필 건축 자재방, 그 다음에 저기는 사냥방입니다. 일부러 사냥방은 적게 만들었고 지금 분체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사냥을 할 개체수도 사실 한 수십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아 봐야 한 70-80마리. 그래서 이번에는 축소판으로 여러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었는데요. 우선 징검다리를 놓기 전에 의문의 생명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자,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청개구리입니다. 보통 독화살 개구리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등에 이제 독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청개구리도 소량의 독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연에 있는 바로 개미를 먹으면서 그 개미의 산을 이용해서 톡을 만들어내서 피부에 톡이 생기는 건데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자연에서 개미를 잘 먹기 때문에 여기는 지옥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청개구리가 자연에서 개미를 먹지만 이렇게 개미 굴에 들어가서 먹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이 친구들을 잠시 촬영하고 곧 빼줄 예정입니다. 그래도 현재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잠깐만 한번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방마다 불개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오, 뭐야, 벌써 들어갔네. 열심히 돌아다닌 자 마셔라. 현재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많이 먹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제가 젤리를 좀 넣어놨습니다. 아마 이제 나무를 타고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역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청개구리 앞에서 좀 많은 불개미들이 얼쩡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개구리가 지금 이 사육장에 옮긴 지 별로 안 돼서 적응을 잘 못할 뿐이지 바로 원래는 바로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먹성과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 세 번째 방에 오, 관심이 생각외로 많네요. 여기가 소나무 잎이 많잖아요. 잎이 많다 보니까 얘네가 집 지을 때 쓸만한 그런 솔잎 향을 맡아서 그런 건지 우선은 이쪽 방에도 나무 징검다리를 타고 바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옹달샘 방에 스키가 있다 보니까 벌써 한 마리가 들어가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4층인 이 사냥방은 현재 이제 말벌 사체랑 그 다음에 풀무치 사체를 넣어서 그냥 조금 약간 분위기 연출만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미들한테는 쓸모없는 그런 거지만 먹이를 많이 넣어줄 계획입니다. 자, 사냥방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투입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여러분들 아까 놓친 귀뚜라미를 지금 단번에 제압을 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오, 진짜 솔잎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불개미 친구들은 우리 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번식을 했지만 지금 여왕개미 감소로 인하여 불개미를 이번에 아마 사냥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기 위해서 채집 원정을 한번 떠날 계획인데 불개미를 채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나 나는 대량 군체를 채집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한번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체 크기에 따라 제가 사례도 할 뿐더러 저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채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층에 지옥방 같은 경우에는 지옥방이 아니라 거의 이제 천국방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얌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휴지 막음을 잠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방 개장! 오? 여러분, 지금 청개구리 지옥방에 불개미가 한 마리 들어갔는데 불개미가 물에 빠졌습니다. 청개구리가요 다리를 움직여서 떨궈버리네요. 자, 한 마리
입장합니다. 제가 한 마리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지금 청개구리 몸으로 가려져서 보이진 않는데. 뭐야, 개구리도 반응 안 하고 불개미도 반응이 없네? 놀라운 사실이구만. 자연에서도 제가 청개구리를 많이 채집을 해봤지만 근처에 곰개미 집이 있다든지 작은 메뚜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서 서식을 좀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풀이 자잘자잘하게 많이 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불개미 한 마리는 지옥방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 의아해하실 건데 이 친구는 현재 좀 어두운 사육장에서 사육이 되다 보니까 그 사육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겨울에도 좀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끼가 푸르르게 무성한 풀들이 무성한 사육장이 되게 되면 다시 청색으로 변합니다. 오우, 야, 지옥에 갔다가 왔네. 온몸에 개구리 체액을 묻히고 나왔어요. 사실 이 불개미의 조그만 희생은 이제 청개구리의 좋은 먹이로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개구라, 다시 원래 집으로 가자. 수고했다. 자, 그리고 천하제일 무술대 탑에서는 많은 개미들이 현재 애벌레에서 나형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체가 한 사이클에 보통 한두 달에 한 사이클 돌거든요. 그때마다 한 200에서 300마리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요쪽에도 지금 귀뚜라미를 언제 옮겼지? 옮겨서 절단을 해서 나눠서 먹고 있었네요. 이게 검호수에도 엄청 많고, 이게 뒷면에 더 많았네요. 여기 나용이고, 여기에 좀 쭈글쭈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애벌레입니다. 이 정가운데 화살표가리 뒤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불개미를 위해 다양한 테마를 만들어서 방을 오밀조밀하게 아담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치트님께서 제가 원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운 개미 사육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넣은 지 1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하지만 아마 한 며칠 정도 있으면은 활용을 굉장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튼 오늘 여기까지 했고 지금 지트님과 굉장히 여기 자리, 저기 빈 공간, 저기 뒤편 자리에 굉장한 사육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불개미 팀워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정모하니? 젤리 먹니?